신경벽의 목소리입니다. 8번 배심원 본남의 역할을 맡은 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배심원 역할 용두린 역할의 백소장입니다. 남편의 요양보호자 2번 배심원 양준호 고경입니다. 무명배우 3번 배심원 조지신 역할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5번 배심원 최영재 역의 배우입니다. 6번 배심원 안드레 역할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 배심원 오지영 역할 맡은 김세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렸을 때 굉장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나서 그거를 많이 각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화는 굉장히 좀 멀어지게 다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보면서 감독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또는 가능하냐 뭐 그런 현실 가능성을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실제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재판을 예, 540건의 판결을 그 재판의 판결문을 다 참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네, 한 재판이 아니라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런 판결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를 우리는 이 재판 하나에 우리 재판 안에 다 녹여 영화적으로 녹여내야 하는 과정이구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입대전 작품이라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배심원들을 정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안에 따뜻한 메시지와 또 우리 배심원들과 또 이 재판의 이런 또 작은 소동도 또 재미있게 봐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 바람이고요. 촬영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는 진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2주 동안 이제 그 배심원들 그 평시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감독님 생일도 있었고 또 그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몰카를 또 준비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몰카를 하니까 이게 몰카인지 진짜인지 저는 헷갈려서 계속 그 상황만 계속 파악하고 있고 정말 열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감독님께도 충분히 기억에 남는 몰카였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몰카가 있구나라는 걸 또 세상 깨닫게 해준 선배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다 같이 마이크를 들고 다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씩 나눠서 얘기하기가 그거는 사실 몰카는 원래 서정현 자리에 안 계신데 4번 배심원 서정현 선배님하고 저기 우리 수영 씨가 하기로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원치 않았는데 떠밀려서 이제 제가 총대를 뺐었고 감독님을 속이려다 보니 제가 이제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감독님 몰카인지 제 몰카인지 잘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되게 재밌던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배심원 안에서 배심원 장은 이제 우리 1번 배심원 윤그림 씨가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철이 형님이 배우 장을 또 해주셨거든요. 저희 8명이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항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머리당을 한 대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형님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님 앞으로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맡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해서 아주 아침마다 모여서 다 같이 몸도 같이 풀고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널 스트레치 장으로 임명할게.
네가 앞으로 해. 또 뭐 있어요? 아,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권위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수현이가 뭐, 그럼 내가 널 전력으로 임명할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할을 시켜줘가지고 결국에는 뭐 별로 한 건 없고요. 네. 왕이 되셨죠. 뭐. 청소 담당. 네, 청소. 나중에 잘 보여서 승격됐어. 그 있었잖아 다. 수장이는 그 형식이 간이가 부식 담당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형식 군의 그 임태준 마지막 작품을 함께하게 돼서 그리고 정말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저한테 에피소드는 다른 건 없고 네, 다 에피소드 박형식 군의 그 간식차 네, 그게 저의 네, 영원히 잊지 못할 그냥 네, 에피소드이자 네, 정말 팬들이 박형식 씨 팬분들이 간식차를 저희 현장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배부르게 네, 촬영을 했었죠. 덕분에 정말 사랑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배심원이라는 뭐 이 작품이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또 대중들에게 같이 공감하시는 좋은 작품을 하게 되는 게 대해서 저는 참 스스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옆에 이제 후배는 이제 뭐 굉장히 즐거웠다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빠지면서 이제 굉장히 배심원들에 대한 작품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같이 놀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감히 이제 저 법관한테 소리는 있는데 한번 질러보고 시원하게 지려고 나서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배님들 많은 작업을 처음 해봐서 네, 정말 지금도 그렇고 되게 의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현장이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느낀 건데 여기 8번 건나무의 캐릭터를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판단이라는 거를 좀 너무 쉽게 하면서 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찍고 법이 정말 삶에 체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용이. 그래서 누구의 아픈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작업을 할 때보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네, 되게 많이 저는 왜 제가 감동받고 그랬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법 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법을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재판 이런 것과 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법은 보편이고 법은 상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보편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게 법이구나.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법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사회나 다 네, 법 안에서 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지. 네.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상업 영화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저희 이때 전에 네, 정말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들어가길 저는 멋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형식이 울면서 올게요 하면 정말 웃으면서 보내줘야 하는데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 같이 재미있게 얘기해보자고 예 그러자고 만든 좋은 마음 같이 나누자고 만든 영화이고요. 네,
이런 영화도 또 한국 영화에서 오랜만이다. 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네, 절실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실 영화가 많으시겠지만 네, 저희 배심원들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